윤석열 정부의 반탈원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 원자력 발전량의 비중이 30%를 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고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포인트가량 줄어든 건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 정부가 이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건데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이 좀 늘어나고 네.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든다. 이게 맞아요. 조금 포커스인가요? 네, 일단은 예전에 문 정부에서 네. 너무 신재생에너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원전 네. 비중을 확 줄이고 그러면서 전력망의 수급 불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업계에서는 조금 걱정하고 우려하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재조정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윤 정부의 첫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기존의 24%에서 33%로 올리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일단 원전, 어떤 에너지건 간에 국가 근간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원전을 이만큼씩 늘리고 신재생은 오히려 감소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은 전력망 공급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이런 쪽에서 원전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원, 거기다 더불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키우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의 의도가 숨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석탄 발전의 감축 기조는 유지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물결이 그렇고 유럽연합이나 이런 쪽들에서는 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규모의 벌금이라던가 이런 강제, 이행, 제재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고갈될 에너지 자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겪어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 사태에 대비해서 반드시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전 12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하고요. 신규 원전 건설을 6기 정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고리 5, 6호기나 신한울 3, 4호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원전 계획을 완전히 폐기시키려던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생산 단가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일단 13년 만에 수출 쾌거 이루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폄하하는 얘기들이나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러시아가 전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한 건 맞습니다. 40조 원 규모인데 거기에서 낙수효과로 우리에게 3조 원 규모의 부속품과 가스터빈 이런 쪽들을 건설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건설이라고 해서 원자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쪽이 아니라는 거죠. 가스터빈 같은 부속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건설되고 해야지만 원자로가 만들어지고 원전을 가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자력이 아니다, 원자력 수출 아니다, 3조 원이 뭐냐 이런 식의 평가는 좀 저는 맞지 않다. 오히려 포문을 열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인을 하면서 원전 폐기 정책 폐기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향후의 수주 가능성들을 높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3조예요. 지금은 3조지만 이게 주 원자로는 러시아 쪽에서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고 또 이집트 쪽은 사막이에요. 우리가 네. 사막 환경에서 러시아가 건설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린 있죠.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이미 잘 건설을 하고 가동까지도 성공적으로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러시아, 미국, 일본, 일본은 아니죠. 러시아, 프랑스, 이런 한국 네. 쪽, 중국까지 포함해서 5대 강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조 원의 낙수효과가 네. 결국에는 기자재나 이런 쪽들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전 관련주들 뭐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을 봐야 되냐 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네. 원전주들을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네, 원전 네. 이슈로 얘기했으니까 원전주 네. 가야죠. 네, BHI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아침까지만 해도 별로 움직임 없었는데 지금 일중 고가예요. 네. 7% 제가 할 걸 알고 있었네요. 네. 일단은 그 대형 원전 기자재 쪽으로 해서 주 원전 주기기를 네.
수주할 수 있는 딱 두 개의 업체가 있어요. 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전 수주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가장 큰 금액을 수주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BHI예요. 거기다가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 LNG 겨울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폐열회수 보일러, HRSG, 뭐 줄여서는 흐르스그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원전이 없을 때에는 주 매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히트 리커버리 스팀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LNG 가스터빈을 연소열을 이용을 해서 이게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드는 핵심 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품에서 수주 물량 세계 1위를 기록한 업체가 이 BHI예요. 강소국이죠. 강소기업이에요. 그런데다가 원전까지 지금 같이 죽이기라던가 이런 것들, 물론 이번에는 그런 부속품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거 보이죠? 폴란드. 거의 이제 우리 형제 같은 나라가 됐어요. 네. 방산에서도 K2전차 40조 수주, 거기다 더불어서 이번에 원전도 40조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규모가 향후에 많은 큰 기간을 두고 다 수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뒤쪽으로 또 있죠. 이번에 이제 방한하는 사우디 쪽 12조 규모, 한 두 기 정도 될 것 같고요. 체코 두바니 원전 또 기다리고 있어요. 8조. 그러면 다 합치면 세 개만 합쳐도 60조 규모예요. 이게 지금 네. 수주 가시권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고 네. 향후에 또 에너지원 안보 위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원자력 수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원자력 관련해서 선별할 필요도 있어요. 기업을 반드시 이런 쪽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안보로 인해서 원자력 관련주들 앞으로의 모멘텀이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BHI 선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슈 이렇게 나눠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